오늘 발성 연습은 여기까지 하고 네. Look for the silver lining. Track 13. Melodic variation. Melodic variation. Melodic variation. 선율의 변형이라고 네. 하면 되겠는데 멜로디를 원곡하고 좀 다르게 표현하는 것 그것을 멜로딕 베리에이션이라고 하지. 아리아 아리아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야, 목소리 되게 좋으시다. 작사, 작곡하는 걸 창작이라고 하잖아. 네. 근데 나는 가수도 제2의 창작자라고 생각을 해. 아, 자기의 해석을 갖고 자기답게 표현하는 거. 난 이 노래를 더 극적으로 표현하고 싶어. 더 담담하게 표현하고 싶어. 그 중에 하나가 멜로딕 베리에이션인 거야. 원곡을 더 풍성하게 하는 거. Octave displacement. Octave displacement. Look for the silver lining. Look for the silver lining. 아, 재즈식 변주인가요? 옥타브의 이동을 하면 어떤 효과가 생겨날까? 분위기가 더더욱 극대화되겠네요. 그렇지. 아, 엔딩 조절하는 분위기가 더 극대화되는 거야. 우리가 이걸 같이 배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뭔가 궁금증이 해결되는 것 같아요. 과연 이 학교에서 어떻게 수업을 할까 궁금했었는데 무진이 노래에서 이렇게 옥타브 디스플레이스먼트 시킨 적 있나? 공연 때? 신호등은 어떻게 되나? 샛노를 뿐이야 에서 이걸 옥타브 디스플레이스먼트 시키면 샌, 어떻게 될까? 샛노를 뿐이야 바로 되네. 뭐 이렇게 한번 시도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솔직히 대충 만들었네 탐추해라 인간적인 향의 과절 뭐 이렇게 가는데 1절 2절 똑같다 보니까 공연할 때 항상 인간적인 향의 과절 받았음에 뭐 이런 식으로 변형하는구나. 그래 그 다음에 simplification. simplification. 무진이 노래 simplification 적용해서 그냥 드드드드 한번 말 한번 해볼래? 갑자기? 와 잠시만요. 저게 돼? 기대된다. 붉은색 푸른색 사이 3초 그 짧은 시간. 아 그냥 똑같이. 푸른색 빛을 내는 저기 노등이 말하는 것 같긴 한데. 그 노래의 그 매력이 좀 네, 반감되는구나. 이 친구는 좀 이게 그래도 강해져야지 그래. 거시기한 것 같아서. 신호등 노래는 빨간불, 노란불, 초록불 이렇게 들어오는 것처럼 약간 노래 그런 맛인데 맞아요. 계속 노란불이 주황색. 주황색불만 나와 있는 그런 느낌이야. 아.